안녕하세요. 신일11의 이화정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심플라이프입니다. 심플라이프는 80년대 홍콩 유웨이브를 이끌었던 홍콩의 대표 감독, 허하나 감독의 작품입니다. 천녀의 온, 황비홍 등을 제작한 홍콩의 유명 제작자 로저리와 그를 평생 아들처럼 돌본 가정부 아타오와의 감동적인 실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는 4대에 걸쳐 로저 가족의 집안일을 하며 살아온 아타오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극화하고 있는데요. 잔잔한 드라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홍콩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화제의 작품입니다. 특히 주연 배우 아타오를 연기한 엽덕한은 절절한 연기로 인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허하나 감독은 객도 추한, 여인 40등 주로 여인의 삶에 주목해서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심플라이프 역시 평생 남과 또 남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한 여성, 아타오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죽음과 이방인이라는 감독이 줄곧 추구해온 작품의 테마와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요양원으로 떠밀려간 홍콩 내의 노년층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룸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지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또 노인층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홍콩을 대표하는 배우 엽덕한과 스타 배우 유덕화의 호흡으로도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두 배우는 이미 법의 정의라는 작품에서 모자관으로 출연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유덕화의 성장을 젊었을 때부터 지켜봤다는 허하나 감독은 빛나는 외모의 상업적인 스타성 때문에 오히려 그의 연기가 가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를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수수한 듯 꾸미지 않은 유덕화의 연기가 빛을 발하기도 하였지요. 엽덕한의 연기도 호평을 받았는데요. 영화 속 아타오의 시선에 비친 요양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아들밖에 모르는 어머니를 수발하는 딸, 그리고 심장투석을 받는 딸과 그런 딸을 돌보는 노모. 모두들 이것에서 힘겨운 현실을 버티며 말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허하나 감독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섣부른 공존이나 화해가 아닌 소외된 노년의 삶을 리얼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제목의 심플 라이프처럼 그녀의 해안에 찬 노년의 삶은 심플하고 관망하는 듯한 시선으로 비춰지는데요. 한 발짝 물러선 감독의 시선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특별하거나 비극적이거나 과장되지 않은 오히려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지점이 관객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고 동요하게 만드는 이 영화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심플 라이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